오늘 임봉수 작곡가의 모든 곡을 이렇게 모아서 이 추모음악회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유일하게 한 분의 곡이 섞여 있습니다. 이분은 우리 임 교수님께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이어서 당신의 곡 발표했지만은 그렇게 꼭 이 무대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. 조금 전에 들으셨던 청산의 삶이라 김현준 작사 작곡의 곡이었습니다. 여기 책안권이 있습니다. 우리 강용무 박사님께서 마지막 병상에 계실 때 쓰셨던 가장 최근에 그분의 호흡이 뛰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. 여러분 나가셔서 필요하실 때는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강용우 박사님의 장학 재단이 있습니다. 여기 우리 탤런트 안재욱님께서 300만원 그리고 은평 형사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성공을 해주셨습니다. 참 감사합니다. 우리 강 박사님이 생각나실 때마다 이분의 장학재단에 여러분도 팜플렛 보면 소개가 됐습니다. 서로 연락하셔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박사님 두 아드님이 계십니다. 진석, 어릴 때의 진석 그리고 진영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소리를 박사님이 들었습니다. 우리 아버지 눈 뜨게 하셔서 나하고 차 탈 때 운전하고 가게 해주세요. 그때 우리 박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 주려나 생각하시다가 책을 읽어주셨답니다. 그리고 네가 자라서 안과 의사가 되면 고칠 수 있다. 그때 내 눈이 보일 거다. 그리고 불을 끄고 책을 읽었다면 아버지는 불을 피나만 하니까 책을 잘 읽었습니다. 엄마는 불금은 못 읽지만 그러면서 박사님이 아드님이 그러셨답니다.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불 꺼도 이렇게 잘 읽어주지 않니? 그랬더니 아들이 맞다고 했다. 지금 그 큰아들은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현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보좌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. 얼마나 두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? 여러분 오늘 음악회에서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이 음악회를 마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박사님의 그 정신과 삶을 여러분 삶 속에 활용하셔서 수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식을 서로 나누는 음악회가 되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.